사랑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희망찬 작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에 우리 경제는 정말 많은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연초에 중국발 금융 불안을 시작으로 북한의 핵도발,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미국 대선 결과 등이 끊임없이 우리 경제를 흔들었지만 건국 이래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대외 신인도를 굳건히 유지를 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개발 이후 최초로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지진, 전국 불안, AI 등의 악재들이 연이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인구 2천만, 국민소득 2만 불 이상 12개 국가 중에서 3위의 성장률이 예상이 되는 실적을 내었고, 고용도 30만 명 수준을 지켜냈습니다. 물론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지표상의 선방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며, 지금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매우 팍팍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느끼는 이러한 송구함과는 또 별개로 지난 한해 우리 기재부 직원들이 보여주신 공직자로서의 헌신과 성취에는 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요소야대 상황에서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한 기획조정실, 2년 연속 본 예산과 추경을 동시에 편성한 예산실, 치열한 논쟁 속에서 조세정책의 원칙을 지켜낸 세제실, 전국 불안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중심을 잡아준 차관보실, 역대 최고 국가 신용등급을 획득한 국제관리관실, 보조금 개혁 등 재정혁신에 헌신한 재정관리관실, 1년 동안 각자 맡은 분야에서 따로 또는 같이 움직이면서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도 우리 경제에는 많은 도전과제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는 세계 무역질서의 판도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이어 내수마저 꺾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경기 둔화로 일자리 여건이 악화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삶이 더욱 고달파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미래의 일로 여겨졌던 구조 전환도 당면 현실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글로벌 산업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부터 줄어듭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대변화의 물결이며, 경제 사회관 전반에 걸쳐서 대변혁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이러한 대내외 도전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고 마느냐는 절체절명의 변곡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미래 대비 등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우선 위기 대비 안전판을 든든히 구축해야 합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로 파급되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더욱 튼튼히 하고, 가계부채, 기업구조 조정, 부동산 시장 등 분야별 위험 요인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20조 원 이상 경기를 보강하고 1사분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서 경기 위축 흐름을 조기에 끊어냅시다. 일자리 창출, 소득 기반 확충, 생계비 절감 등을 통해서 서민들의 보다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합니다. 셋째, 미래 대비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민관의 혁신 역량을 총결집하고 기술, 산업, 고용,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세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 그간의 저출산 정책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한시바삐 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도전과 응전은 한국 경제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그간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한 단계씩 도약하였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기획재정부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중대기로에 서게 된 우리 경제는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절실합니다.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 되어주십시오.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경제는 정치와 별개의 논리와 생명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주변 상황에 관계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야 합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게 되어 조선시대 최고의 개혁이라 일컬어지는 대동법은 정치적 혼란기였던 숙종시대에 완성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일관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 자세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 흔들리거나 멈춰서지 않도록 결의를 다해야겠습니다. 둘째, 민생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경제는 경세재민의 준말로서 세상을 다스려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둬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칫 일에 매몰되다 보면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보다는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는 매우 작습니다. 난무하는 주장 속에서 이를 가려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항상 인생 현장에서 호흡하고 핵심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안전판이 되어주십시오. 올 한 해 수많은 위험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해처럼 언제 어디서 예기치 못했던 위험이 불거져 나올지도 모릅니다.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대응책을 촘촘하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늘 깨어있는 자세로 조그마한 위기의 징후라도 하나도 놓지 않고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올해는 우리 역사에 커다란 시련을 안겨주었던 정유재란이 발생한 지 7주가리 되는 해입니다. 파도가 치밀려드는 수백 척의 외선에 맞서서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로 명량으로 출전하였습니다. 명량해제 하루 전날 장군께서는 부하들에게 일부단경 족구 천부, 즉 한 사람이 지키면 능히 천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말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가 그 취임식 때 여러분이야말로 일기당천의 용사라고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이순신 장군의 말씀입니다.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서 있는 기재부 가족 여러분, 일당천의 각오로 우리 경제의 도전 여인에 맞섭시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최후 방어선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도 무너진다는 비상한 책임감과 긴장감으로 올 한 해를 헤쳐나갑시다. 지난 한 해 쉼없이 달려온 여러분에게 연초부터 너무 부담만 준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가 바로 그 누군가가 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즐거움이 아닐까 합니다. 즐겁게 일합시다.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독감이 급성입니다. 제 목소리도 좀 안 좋습니다. 우리 경제만큼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